대한민국의 국민 가요를 꼽아봐라 하면은 여러분 어떤 곡이 떠오르십니까? 사실 요즘처럼 우리 가요가 뭐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이때에도 남녀노소가 다 부를 수 있는 국민 가요는 그리 많지 않은데요. 아, 1988년 혜성처럼 나타나서 단숨에 국민 가요 만들고 국민 가수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담다디의 이상은 씨. 예, 그렇게 가장 대중적인 가수로 출발했던 이상은 씨는 끊임없이 변화에 변화를 거듭했고요.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색깔 있는 가수로 꼽히고 있죠. 이번에 15집을 발매했습니다. 가수 이상은 씨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이상은 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벌써 15집인가요? 15집 너무 많이 냈나요? 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도 88년 그 담다디 부를 때 그때가 대학교 1학년 때였죠. 그렇죠. 1학년. 그때의 이상은 씨 모습이 생생한데 그게 벌써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26년 전이에요. 그러네요. 야. 이상은 씨도 그때 기억이 나긴 나십니까? 저는 근데 그 참 많이 가물가물하네요. 본인들은 그때 그냥 어렸을 때뿐이니까 좀 가물가물한 면이 없잖아요. 있죠. 아니 사실 저는 이상은 씨 나오면 이 질문을 좀 꼭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도 어디 가면은 저처럼 담다디 얘기를 하지요. 하지요. 네. 담다디의 이상은 네. 이런 소개 들으면은 이걸 이상은 씨가 좋아할까 싫어할까 전 그 궁금하더라고요. 아 제가 한참 그 뭐라고 해야 되나 20대 때 좀 한참 꽃 피어오를 때는 그 얘기 듣기가 싫었었어요. 왜요 그때는? 아니 그때는 좀 이제 좀 여성스러워지니까 아. 이제 너무 담다디 이상은 그러면은 좀 선머스마 같다라든가 예. 예. 이렇게 왜 동네 옛날 친구들이 놀려먹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예, 그러다가 뭐 또 이제 나이를 조금 더 드니까 뭐 나쁘지 않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뭐 담다디의 이상은도 좋고 뭐 어떤 이상은이라도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예, 좀 그. 어른이 된 것 같아요. 그래 이상은 씨 참 끊임없이 변신의 변신을 거듭했고 이제는 아주 자기 색깔이 강한 개성파 싱어송라이터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15집 이번 앨범 루루는 어떤 앨범인가요? 글쎄요. 이번 음반은 좀 다른 음반이랑 다른 점은 제가 편곡을 했어요. 예. 그동안은 제가 작사 작곡만 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뒤에 나오는 악기 소리까지 다 만들다 보니까 뭐랄까요? 초심으로 돌아간 기분? 참 어렵더라고요. 예. 기술적으로는 그런 앨범이고 예, 색깔로는 예. 어떤 색깔? 저는 사실은 쭉 들으면서 북유럽의 향기 같은 것도 좀 느꼈고요. 오, 북유럽. 네. 어떻게 아셨어요? 와, 멋지시다. 제대로 말한 건가요, 제가? 예, 예. 저 이번에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났으면 하면서 예,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타이틀곡이 태양은 가득히라는 곡인데 예. 꿈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응원가다. 이렇게 전해졌네요. 그렇죠. 어떤 겁니까? 저도 사실 음악 이번에 15집이 어떻게 안 나올 뻔도 했어요. 그러니까 왜요? 이제 음악을 그만할까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만할까라는 생각을 하셨다고요? 네네. 가수 이상은 씨가? 가수 이상은 씨가 가수를 그만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가수 이상은 씨가 왜 가수를 그만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 그게 이제 또 오래 하다 보면요. 한 25년 이렇게 하다 보면 예. 이제 그만할까.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까? 앞으로 나오는 음악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뒤늦게 왜 좀 사춘기 비슷하게 그런 게 와가지고 예. 약간 슬럼프랄까? 아 슬럼프. 이제 음악 그만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후배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뭐 내가 나오면은 아 사람들이 아 뭐 또 나왔냐 이러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어요. 그게 왜 없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좀 그러다가 이제 아니다. 나한테는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제 스스로한테 아니다 계속 음악을 하자. 잘하자. 괜찮아. 예, 예. 그냥 꿈을 따라가면 그게 되는 거야. 뭐 남들이 뭐라고 하든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런 스스로한테 이렇게 응원가 같은 걸 좀 만들었는데 그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뭐 그러니까요. 맨날 퇴직하시고 또 뭐 자기 길을 찾는 분들한테 이 곡을 선물을 하고 싶다. 뭐 이런 말씀도 듣고 예, 뭔가 예. 예, 그런 어떤 희망을 주는 그런 곡이다라는 평을 많이 들어서 타이틀곡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이상은 씨 자신에게 하는 응원의 메시지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예. 세상의 모든 힐링이 필요한 사람들, 응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네, 네, 바치는 네. 노래일 수도 있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이상은 씨의 꿈은 뭔가? 제가 가사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꿈을 잊었나요? 그 길이 자신의 길에 맞나요? 그러니까 저는 음악하는 게 저의 천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음악을 해나갈 수 있으면 그게 제
꿈이죠. 아 근데 그래서 가요제에 나간 걸 테고. 그렇죠. 인기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 담다디 부르고 이 집 내고 이때가 최고점이었는데. 그렇죠. 왜 갑자기 홀연히 미국으로 떠나셨어요? 그때도 일종의 그런 터닝포인트 슬럼프였어요. 그러니까는 10대 때 그 파릇파릇하게 데뷔를 해서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지만 이제 20대로 넘어가면서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제 20대가 되는데 이제는 10대가 아닌데 예. 앞으로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음악을 들려드려야만 할까 하면서 그걸 찾아야 되겠다. 지금 예.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인기에만 연연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은 아마 단명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러면은 좀 멀리 내다보고 준비를 좀 20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갔었죠. 아, 그 인기의 최고점에서 뭐 본인은 슬럼프였다고 지금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우리 이제 대중들이 볼 때는 그때도 인기의 최고점이었어요. 슬럼프라는 걸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런데 그걸 다 떨쳐내고 미국으로 새로운 나를 발견하기 위해 간다. 이거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 그거는 근데 지금 당장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그 다음 음반을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벌써 16집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야 되나. 그 고민이 결국은 슬럼프가 되고 그 고민이 결국은 근데 터닝포인트가 되고. 그렇군요. 발전의 그렇군요. 예,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그 선택에 대해서 지금도 후회는 없으시겠어요? 예, 후회하지 않아요. 네,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오래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예. 밑바탕이 됐고 그때 공부한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만약 그때 그렇게 떠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예. 싱어송라이터 15집까지 내는 이상은 없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냥 뭐 옛날 가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상은 씨 보면 참 다재다능한 분이세요. 뭐 노래 당연히 잘하시고 미술도 잘하고 그 분야 말고 또 다른 것에 욕심나는 것도 있습니까? 되게 여러 가지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경험 쌓고 좀 그런 걸 하면요. 훨씬 뭔가 배우는 게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가사 쓰고 또 이런 음악 작업하는 것 자체가 좀 약간 미술도 알아야 되고 뭐 또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연기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자세히 봐야 되고 예. 결국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다 그냥 음악하려고 이렇게 좀 잡다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좀 섭렵하는 것뿐이에요. 예. 야, 그 모든 것이 다 결국은 음악으로 귀결이 되네요. 이상은 씨 삶. 예, 음악할 때가 제일 편안한 것 같아요. 제일 힘들면서도 제일 편안하고. 아니 이런 분이 가수를 그만하려고 하셨어요, 가수 이상은 씨? 그래요, 이상은 씨. 이상은 씨 좀 얘기 듣고 있으면 보헤미안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우리 보헤미안으로 살고 싶어요. 서울 다 버리고 자유롭게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 음악으로 충족시켜 드리고 싶으니까 또 이미지도 그렇게 보여드리고 싶고. 예. 그러나 실제로는 네 스케줄 시간을 꼭꼭 맞춰서 가는 사회인일 뿐입니다. 바깥으로 보면 백조인데 그 밑으로는 지금 물 속으로는 발버둥 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 남들은 저렇게 유유히 가족이라 그러는데. 예. 예, 이상은 씨. 예, 15집. 이제는 정말 기라성 같은 선배 가수 대열에, 중견 가수 대열에, 예, 올라섰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한 곡 안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타이틀곡이 나오면 너무 좋죠. 태양은 가득히. 예, 예. 예, 지쳐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응원가, 태양은 가득히 들으면서 저도 이상은 씨와 인사 나눠야겠네요. 이상은 씨도 힘내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그래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